이 세도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도나 오기 전에 나는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유명한 관광지, 옐로스톤이라든지 큰 바위 얼굴이라든지 많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유타주를 거쳐서 쭉 오면서 미국에 대한 경치를 다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여행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내가 그 내 그 삶에 있어서 아주 그 제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그 어떤 신문에서 세도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때 레드락 붉은 바위와 또 이 그 세도나의 그런 그 이 경치들, 또 세도나가 아주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제일 강하면서도 여기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때 나는 내가 정말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이곳이 아닐까 하는 강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 그 LA에서부터 세도나가 참 짧은 길이 아닌데, 그때 저녁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녁 식사를 하다가 바로 그냥 그 느낌에 의해서 저녁 먹는 것을 그냥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곳에 가자 이렇게 맘먹고 밤새도록 컴컴한 그 밤에 이곳을 오게 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제 그 유리창에 있는 커튼을 딱 열었을 때 그 레드락이 보이면서, 그땐 레드락을 밤에 왔기 때문에 못 봤다. 근데 레드락이 보이면서 그 레드락에 이렇게 앉아있는 바위가 딱 보였고, 그래서 난 원래 명상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도나는 바위도 명상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처음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붉은 색깔과 이 그 그린 컬러드가 조화되고 하늘은 아주 파랗고, 그런 큰 에너지의 어떤 그 환상적인 공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나를 내가 느꼈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거대한 파노라마 에너지 속에서 있는 걸 느끼면서 정말로 내가 이곳에 잘 왔구나, 이곳이다, 그렇게 느끼면서 세도나를 그때부터 쭉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세도나는 그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진짜 찾을 수 있는, 세도나의 그 환경 속에서 내 절망과 좌절은 어느덧 그냥 사라져버렸고, 내가 이 큰 아름다운 세도나에 내가 주인이 됐고 중심이 된 것, 그리고 내가 이 세도나에 당신은 진짜 이곳에 잘 왔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고, 미국에 와서 한 5년간의 생활을 통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한 그 힘들었던 그러한 그 내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내가 옛날 깊은 명상 속에서 내 셀프추를 발견했었던 그 나에 대한 그 어떤 그 소중하고 귀중함, 이런 존재감을 다시 여기서 찾게 된 것이 세도나의 그런 환경이고 에너지다.